교회가 자꾸만 부흥이 되잖아요. 그냥 콩나물처럼 앉아있어요. 콩나물처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교회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질 사람 손 좀 들어보라고. 내가 제일 좋잖아. 이 침을 통해서 전도가 자꾸 되는데 김치 담아다 주고 자꾸 전도가 되는데. 아멘! 그리고 제가 손을 번쩍 들어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합니다. 나 혼자 단독으로 은혜를 받았어. 축복을 받았어.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은 손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이 손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얘야 네가 왜 돈이 없니? 너희 집 등기가 있지 아니하냐? 내 마음이 변할까 싶어 얼른 집 등기를 갖다가 성경책에다 딱 하니 넣어놓고 제가 거기에다가 봉투에다가 무명 집등기를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이름을 다 쓴 거요. 헌금 시간에 저희 목사님이 무명 집등기를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식구들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요. 우리 집이 내가 내 옆에 앉았다가 주먹을 쥐고 너네 시학년 집이 가서 죽였다는겨. 그리고 집이를 갔더니요 현관에 지켜 앉았다가 발로 일단 나를 차가지고 잡아뜨려 놓고요 그냥 구두발로 등짝을 치는데요 숨이 막혀가지고요 몇 번 죽었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파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교회를 못 가고 3주를 못 갔어요. 근데 3주 뒤는 누가 똑똑 두드려. 누구세요? 목사요. 목사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아마 내 생각으로 아마 30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고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고 간신히 일어나서 문을 따드렸더니 서장로님, 박장로님, 노장로님 이런 분들이 오셨어. 같이 오셨어. 예배를 드려 주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거 받아요. 뭔데 받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거 집등기 갖고 왔어요. 이거를 왜 갖고 오셨냐고요? 막 몸부림칠 수가 없잖아요. 이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막 콧물이야 눈물이야 펑펑 울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으로 섬겼는데요. 집등기를 갖고 오셨다고요. 집등기를 받으라고요. 그게 장로님들이 저희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갖고 왔다고 나를 설득시키는 겨. 내가 장로님들 앞에다 이거 건축원금을 바쳤나며 하나님께 바쳤지요. 이 집사도 교회 안 나고 그 집사도 교회 안 나와서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갖고 왔대요. 목사님 싫습니다. 빨리 갖고 가세요. 그래서 그럼 제 집등기를 갖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났는데 일주일이 또 되니까 우리가 전화를 받아 우리 막내 아들이 우리 엄마요 우리 아버지가 뒤지게 때려서요 전화 못 받아요. 전화줄이 짧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전화 못 받는다고. 이 미국에서 그 잠재 환자가 사업체에 또 나온 거요. 그래서 원장님은 사랑사랑하고 아니 싸우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싸웠길래 일어나지도 못해서 전화를 못 받나고 왔더라고요. 오셨어. 들어오셔서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원장님도 싸우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쳐야 합니다. 교회가 좁아서 성도들이 몇 터져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칠 사람 손들어 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집 등기를 건축원금으로 드리라. 그래서 집 등기를 건축원금으로 바쳤더니 우리 집 양반 믿음이 틀리고 제 믿음이 틀려서 이런 불길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아 그러셨냐고. 얼른 병원에 당장 가서 입원하시라고 돈을 제법 많이 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가신 줄 알았어요. 교회로 가서 그 집등기를 가지고 복덕방에 가서 이 집 시가가 얼마 나갑니까? 그랬더니 예, 8,700 나갑니다. 할렐루야. 8,700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잠잠한 자고 우리 목사님 보고 이거 등기 다시 돌려드리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송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1억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송금을 주셔가지고 이제 기초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붕해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건축위원장들이요. 저희 기도원 오셔서 아무래도 교회 평수가 너무 크다. 그래서 평수를 좀 줄여야겠다. 목사님은 누구 말도 안 듣고 원장님 말만 들으니까 원장님이 목사님 가서 설득을 시키래요. 알았어요. 목사님 예. 근데 목사님 평수가 너무 커서 조금 줄이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내빵 지르시더니 그 얘기 어떤 주둥이에서 나왔어. 듣기 싫어 나가요. 주일날 보니까 건축위원장들 모이라겠더라고요. 모였는데 자 내가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해서 이 평수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평을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수 그대로 칩니다. 그러시니까 그 시켰던 건축의양자들이 얼른 하라는 게 그 말을. 제가 목사님 목요일 날 평수가 크다고 좀 줄이자고 했잖아요. 아 그랬더니 하나 둘 세 번에 네 번째 앉았는데 눈 깜빡해서 쫓아오셔가지고 내 귓방머리 한다고 우리 친 거요. 목사님이 다음 주에 또 모이라고 주변에 나왔어. 그래도 모였어. 근데 막 장로님들이 막 권사님들이 사람을 패는 목사님하고는 교회 질 수 없다. 짓기도 전에 사람을 이렇게 터뜨려 패는데 교회 질라면 이거 우리 다 터뜨려 맞는다. 막 이러니까는 내가 언제 권장을 패서 아야 이제 뭐 목사님 거짓말도 하신다는겨. 여러분들이요. 내가 구원장님을 사랑하는 거 당신들 다 알지 않소? 구원장님 마음 안에서 역사는 마귀 새끼 내가 때려잡았지. 내가 언제 구원장을 뺐소?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다리 한 짝을 붙잡고 얼마나 비상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지금까지는 순종만 하고 살았는데 사람들 말 듣고 내가 평수가 크다고 줄이자고 한 죄가 그렇게 큰 줄을 몰라서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그랬더니 나를 평수를 줄이자고 시켰던 그분들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평수 그대로 집시 다락해서 통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귓방머리를 맞아가지고요. 맹맹맹맹맹 너무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더니요. 고막이 터지기 직전이었답니다. 우리는 이것이 증표인 줄 압니다. 목사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마음에 담고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도 그리 감사하고도 또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주먹만은 여폰내를 주님 쓰시느냐고 얼마나 주님 번거로우셨나이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느냐고 주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여,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합시다. 흔적을 남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온전히 우리 이깁시다. 우리 이 결론의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시험을 봐서 빵점을 맞지 말고 우리는 시험에 100점 만점 우리 통과합시다. 우리는 어떤 시험에도 빵점 맞지 말고 100점 만점으로 천국으로 통과합시다.